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상의 양식 37번째 시간이네요. 예, 드디어 7장으로 넘어왔고요. 거의 막바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7장은요, 인용문으로 시작합니다. 설세기야, 거문들 어떠하리? 어떠리? 그러니까 베르길리우스의 목가라는 그 구절에서 가져왔는데요. 베르길리우스의 목가가 여기서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양식에서. 네. 아마 이 목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동의 노래잖아요. 근데 목동은 곧 유목민이죠. 그쵸? 그래서 그 유목민, 여기서 항상 얘기하는, 그쵸? 베르길리우스의 목가가 항상 이용되고 있죠.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쵸? 목가가 인용되고 있는데, 목가라는 것은 목동의 노래잖아요. 여기서도 앙드레지드의 유목민주의라는 걸 엿볼 수 있죠. 유목민주의. 유목민주의라는 거는요,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서 떠나는, 모험심 가득한 사람들, 삶의 기쁨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을 유목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마디즘이라고 하죠. 노마디즘. 자, 노마디즘. 그렇죠? 예. 참 재밌습니다. 그쵸? 이거 앙드레시드의 책은요. 그래서 항해 1895년 2월, 이제 항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그게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르세유, 그쵸?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출발해서 사나운 바람, 찬란한 대기, 철 이른 훈기. 훈기라는 건 따뜻한 그런 기운, 그죠? 넘실거리는 돛대들. 어제 지금 마르세유니까 프랑스에서 아마 지중해 이런, 그죠? 이런데서 여행을 하면서 또 앙드레지드가 그 북아프리카로 많이 여행을 했으니까요, 그죠? 예, 따뜻한 곳을 항상 찾아서 다녔었죠. 이국적인 것을 향해서 다녔었죠. 스털같이 물거품 있는 호기로운 바다. 바람이 많이 부는 거겠죠? 물거품이 인다는 거는, 그죠? 물결에 희롱당하는 선박들. 여러분, 근데 여기는 좀 이때 앙드레지드가 이때 여행을 했을 때 1895년에 굉장히 엄청난 그 바람이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파고가 높고 그래서 되게 힘든 여행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호기로움 일색의 인상이니까, 호기롭다는 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굉장히 거친 바다를, 그쵸? 선원들이, 그쵸? 호기롭게. 여기서 호라는 거는, 호기라는 거는요, 그쵸? 그 뭐지? 그 남자다움이란 뜻이잖아요. 호기롭다는 거죠. 남자가 객기 부리는 것처럼, 그죠? 호기롭, 객기라고 하기 좀 뭐하고, 그쵸? 호라는 거는, 그쵸? 호라고 하는 글자가, 그쵸? 이게 남성다움을 이야기하니까, 그쵸? 아마 선원들의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쵸? 호기, 쓰겠죠? 호기, 그쵸? 호기로움, 그쵸? 검호할 때도 이 호자를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호기로움 일색의 인생이다, 그쵸? 그리고 또 과거의 모든 출발의 추억.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앙드레지드가 이제 항해를 시작할 때마다 과거의 출발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항상 새롭게 그 마음을 되새기는 거, 그렇죠? 초심처럼,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 그런 걸 얘기하죠. 항해 네몇 번이나, 이게 지금 항해라는 저기 그 꼭지로 지금, 네, 펼쳐지는 글입니다. 새벽을 기다렸던가, 기가 죽은 바다 위에서. 저 여러분, 그러니까
여행을 배 위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새벽이 찾아오는 것을 나는 보았건만 바다는 그래도 잔잔해지지 않았다. 관자놀이에 자랐다. 관자놀이에 흐르는 땀. 무기력. 자포자기. 여러분, 이거는 앙드레지드가 이제 진짜 그야말로 죽을 뻔한 항해 이런 거를 겪어본 적이 많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밤에 그 진짜 낮이면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데, 그쵸? 그래도 뭔가 보이긴 하니까. 밤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진짜 그 선실에 갇혔는데 그 엄청난 바람과 바람, 이런 게 바람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막배 자체가 막 진짜 막 요동치면은 그냥 막 멀미 때문에 속 뒤집어지고, 그죠? 아, 그럼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무기력, 자포자기 이런 것들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에서의 밤을 또 묘사하는 글이 나옵니다. 지금 착 같은 바다 갑판 위로 끼얹는 물결, 추진기의 구르는 듯한 진동. 오, 흐르는 진땀. 여러분, 진짜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발생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 머리 밑에 베개, 터질 듯한 머리 밑에 베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도 그게 뭐지? 그 배가 요동치니까, 그쵸?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베개가 그냥 막 계속 그냥 머리를 그냥 치는 거죠, 그죠? 오늘 저녁 갑판에 비친 달은 가득하고 찬란했다. 그런데 나는 갑판에 있지 않아서 그걸 보지 못했다. 갑판에 못 올라가는 거겠죠? 파도가. 그렇죠? 파도가 계속 치고 있는 지금 광경이니까요. 그렇죠? 파도를 기다림. 집채 같은 물이 갑자기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숨 막힘. 떠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다음에 나의 무력함. 여기 있는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 그죠? 작은 어떤 진짜 그야말로 왜소해지는 인간의 모습, 이런 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네요, 그죠? 병마개 같은 것. 근데 이 병마개가 어떤 병마개냐? 마치 파도 위에 떠 있는 하잘 것 없는 병마개. 그쵸? 여러분, 병마개는 그냥 파도에 그냥 이렇게 이리저리 저리 이리저리 휩쓸려 갈뿐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런 자연의 어떤 엄청난 위력에 지금, 그죠?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망연자실한 그런 감정을 그냥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도의 망각 속에 몸을 내맡기다. 체념의 쾌감. 체념을 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네요. 대단하네요, 그죠? 한 물체처럼 존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한 물체처럼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 보면, 여러분 보면 이 병마개죠, 결국 이한 물체처럼. 그러니까 무기력한, 그죠? 무기력한, 무기력한 자아인데, 여러분, 이거는, 근데 이 무기력한 거는 우선 뭐 인간에 대한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자연에 대한 거죠. 자연이라는 위력, 그죠? 위력 속에서 무기력한 자신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체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수용하는 거잖아요. 수용, 그죠? 받아들이는 거, 그죠? 받아들인 어떤 그런 것에서 쾌감을 오히려 느낀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 공포 속에서도, 그렇죠? 한 물체처럼 존재하는 거. 그다음에 또
밤의 끝. 아직 너무나도 싸늘한 새벽인데. 밤의 끝이 밤이 끝나고 새벽이 시작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너무나도 싸늘한 새벽인데 물통으로 바닷물을 퍼올려 갑판을 닦는다. 환기. 나의 손실까지 나무 바닥을 가판이겠죠, 그렇죠? 긁는 거친 브러쉬 소리가 들려온다. 어제 그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청소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충격이 몇 번. 나는 손실의 창문을 열어보려 했다. 이마와 땀에 젖은 관자놀이에 부딪히는 너무나 강한 바닷바람. 그쵸? 아직까지 바람이 잦아들진 않았나 보죠? 이마와, 그쵸? 바닷바람. 여러분, 바닷바람은 진짜 어떨 때는 정말, 야, 진짜 그 굉장한 위력으로 진짜 그 뭐라 다가오는데, 저도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고, 날이 좀 따뜻해서 방심하고, 이렇게 뭐 저기 뭐지, 바람막이 같은 거안 입고 그냥 갔다가 해풍이 갑자기 불어와 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정말 그냥 모자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닷바람의 돌발적인 어떤 그런 강함 이런 것들이 좀 공감이 됩니다. 나는 다시 창문을 닫으려 했다. 침대 거기에 쓰러져 버린다. 아, 항구에 도착하기 전의 이 모든 지긋지긋한 곤두박질. 그러니까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바람이 잦아들지 않고 폭풍이 계속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지금 항해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손실 벽에 어른거리는 빛과 그림자의 난무, 비좁음. 여러분, 그쵸? 손실이 하얀색의 벽이 있으면 거기에 자신의 그림자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난무가, 빛과 그림자가 계속 이렇게 춤춘다는 것은, 어지럽게 춤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배가 위아래로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갑판에는 어제 그 폭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그죠? 갑판에 쏟아져 내려오고, 그쵸?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 테니까, 이제 그거를 수선하거나 지금 긴급하게 지금 뭔가를 지금, 그쵸? 청소하고 있는 선원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비해서, 앙드르지드도 이제 조금 바깥에 나가보려고 했지만, 엄청난 바람 때문에 다시 들어왔고, 그쵸? 그리고 그 선원의 지금 그림자가 막 이렇게, 그쵸?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은 계속 이렇게 배가 이렇게, 그쵸? 위아래로 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보는 것에 지쳐버린 나의 눈, 그쵸? 지금 거의 그 형상들을 쫓아가기가 힘들고, 그쵸? 멀미를 하는 거죠, 그죠? 밀집 빨대로 나는 이 싸늘한 레모네이드를 빨아 마신다. 여러분, 그 레모네이드 같은 게 신선한 때 마시면은 진짜 이렇게 굉장히 생명수이지만, 이게 김이 빠지고, 그쵸? 이렇게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런 레모네이드는 조금 김 빠진 듯한, 그죠? 그런 어떤 축 처진, 그죠? 파김치가 된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 지금 안드레치드는 앞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빛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신의 항해 이런 또 어려운 점,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렇게 어떤 뭐라 그럴까,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의까지의 이런 여행도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그쵸? 대조 효과를 더 굉장히 이렇게, 대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땅 위에서 마치 회복기의 환자처럼 잠을 깨는 것이다. 꿈에도 보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밤에 밤이라는 공간이 나오고 또 새벽 바로 직전의 밤 이런 것은 생명이 이렇게 충전되기 전의 어떤 죽음의 상태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앙드레지드는 항상 얘기했죠. 앙드레지드는요 삶만큼 중요한 거 삶생 삶만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죽음이라고 했죠. 죽음. 근데 삶이라는 것은 그렇죠? 죽음을 배경으로만 해야 이 죽음이 배경으로 이렇게 있어야 삶이라는 것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렇죠?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알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삶이라는 게 도드라진다는 이야기죠.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시간은 새벽 직전의 보통 앙드레지다 작품에서 새벽 직전의 밤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새벽 직전의 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풍우라든지 그죠? 항해 이런 것이 바로 기쁨을 준비하기 직전의 어떤 그런 고난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앙드레지드의 작품이 감동적인 이유가 뭐냐면 앙드레지드의 작품의 감동은 어디에서 연유하냐면 어둠, 그죠? 고난,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죠? 경험해 본 사람들, 그죠? 그러한 것들, 우울이라든지 있죠?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비로소 삶의 기쁨을 알게 된다는데 바로 이 작품의 앙드레지드의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우울이라든지 이런 걸 앓는 이러한 것에 지금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까? 이런 스트레스에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앙드레지드의 이 글을 읽으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을 진짜 느낄 수 있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게 앙드레지드도 똑같은 경험을 했고 그렇죠? 그걸 되게 그런 경험을 굉장히 부정하지 않고 굉장히 자신 잡혀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어필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알제로 갑니다. 알제리 지금 그 앙드레지드가 이렇게 보면 그렇죠? 지금 간단히 드리자면 뭐 유럽이 이렇게 스페인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있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있어요. 여기 그렇죠? 여기가 유럽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죠? 여기까지 이렇게 항해를 해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이 지중해인데 여기를 굉장히 지금 그 어떤 고난의 항해를 지금 해와서 가까스로 알제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그죠? 아주 자기가 원하던 곳에 온 거죠, 이제. 이국적인,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해변 모래밭에서 잠을 깨다. 벌써 이국적이죠, 그죠? 벌써 무슨 캘리포니아 분위기가 나죠? 그다음에 밤새도록 파도에 흔들리고 나서. 야,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더 달콤하겠습니까? 예. 언덕들이 와서 엎드린 고원지대. 날마다 낮이 잦아드는 석양들. 그죠? 낮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죠? 황혼이 되고요. 배들이 밀려드는 바닷가 모래밭. 알제리니까 그렇게 큰 배가 있는 게 아니라 각 그냥 그 원주민들의 어선 이런 것들이 그죠? 사랑이 와서 잠자는 밤. 여러분 그 앙드레지드는 그 알제리에서 그쵸? 그몸 파는 여성 그쵸? 창녀와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저 원주민들과 그쵸? 자유롭게 그렇게 살았었죠. 밤은 넓은 항만처럼 우리에게로 오리라. 그렇죠? 밤이라고 하면 언제 넓은 항만처럼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그렇죠? 포용력 있는 것으로 오리라. 여기서 밤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다시 떠나는 것을 예비하는 그런 시간 여러 가지 것으로 읽힙니다. 시간이 이 시간은요. 풍년들도 광선들도 우울한 새들도 거기에 와서 낮이 광채를 벗어나 쉬리라. 그쵸? 그러니까 낮이 끝나고 나서 그쵸? 밤이 되면 그 휴식의 시간 이런 것으로 와서 쉬리라.
우울조차 잠자는 시간이다. 이런 거죠. 등이 온통 고요해지는 총림 숲. 그렇죠? 풀밭의 잔잔한 물. 샘을 얘기하죠. 풀밭 안에 있는 거죠. 풀이 굳어진 샘. 그리고 기나긴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잔잔한 기습. 항구에 든 배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풍경을 지금 담담하게 이야기만 하고 묘사만 하고 있고, 그렇죠? 판단을 하지 않고 있죠. 이게 앙드레지드의 글의 가장 큰 특성인데, 이렇게 묘사, 그렇죠? 묘사 위주로 돼 있고, 묘사 위주로 돼 있고, 될 수 있으면 가치 판단, 이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시종일관 보이는 게 이게 앙드레지드의 어떤 습관? 글 쓰는 습관인데,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왜 같이 판단을 하지 않냐면, 앙드레지드는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앙드레지드의 말 중에서 이런 게, 나는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싶다. 남김없이, 나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심지어는 악덕까지도, 그죠? 우리가 악덕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한 것까지도 자기는 경험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보류합니다. 그죠? 선악에 대한 가치 판단을 보류하고, 그죠? 자기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고 나서야 그것이 선과 악인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를, 그죠? 그냥 체내로 느끼는 것, 그죠? 그런 것이고,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그죠?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항구에 든 배들. 우리는 보리라. 가라앉은 물결 위에 또는 새와 닻을 내린 배가 잠드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 항만에서 잠들어 있는 배들, 평화로운 광경. 하지만 그 배들은 어떻다? 앞으로의 또 항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휴식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휴식이고, 죽음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배경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최종 목적지로 도피처로 삼지 말고, 이 죽음을 오히려 역이용하라는 이야기죠. 죽음을 지렛대 삼아서, 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을 각오로 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만약에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지하더라도 그 죽음은 삶을 더욱 돋보이는 데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 삶을 포기하는데 죽음을 어떤 최종 종착지로 삼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건 또 별도로 여기서 보는, 그렇죠? 이게 지금 배와 그다음에 새, 그 물새들이 잠드는 광경, 지금 여기 지금 항만에 항구에 그런 광경을 보십시오. 하지만 이건 다시 떠나는 것을 기약하는 그러한 광경이죠. 그다음에 우리에게로 온 저녁이 침묵과 우정의 광대한 항만을 활짝 여는 것을 바야흐로 모든 것이 잠드는 시각이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앙드레지드가 항해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일화들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그 항구에 어떤 그런 알제리에 도착을 해서, 그쵸? 그 엄청난 고난을 뚫고 도착해서 더욱 달콤하게 휴식을 취하고 또 밤을 맞이하면서 또 그 다음의 그런 여행을 준비하는 그런 광경을 아주 잘 보았습니다. 참
아름답고 뭔가 애틋한 그런 느낌? 저는 항상 앙드레지트의 글을 읽으면요. 애틋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아니, 끝나는 게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뭐 미련이 남고 애틋하고 뭐가 이런 애끓는 그런 느낌. 아, 진짜 이게 참,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저는 이 느낌이. 뭔가 갈구하는 듯한 느낌.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뭔가를 얻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요. 정답을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그러한 어떤 암시로 가득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의 어떤 그런 호기심을 끌고, 그쵸? 뭔가를 더 추구하게 만드는 저. 그래서 이래서 저 앙드레시티를 참 좋아합니다. 네,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7장 또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 나갈 텐데요. 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구입하셔서 직접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제 해석을 듣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해석과 비교도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참고로 하는 이 민음사에 김화영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이 앙드레지드 지상의 양식을 꼭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같이 보시면 굉장히 더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37번째 시간 마치고요. 내일 38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